지금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여기로 갑니다. 와. 이거 이제 드셔야 이거 이제 큰거 이거 신기하다. 오, 아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안녕. 와. 진짜 좋아. 여기 다이소도 있어, 엄마. 아야, 여기도 씨야, 씨. 진짜, 진짜, 진짜 커. 아니, 이거 바다가 보여. 바다가 보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쪽은 완벽히 하시고. 수정 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점심 먹을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원래는 많아요. 조금 구질구질하다.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바로 택시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한산대첩기라서 다 통영 스포츠파크에서 이름 미쳤다. 한산대첩기 이승신 장군님께 너무 간지난다. 저희는 지금 선양 스포츠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연맹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이번 제59회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은 통영기와 한산대첩기로 나뉘어서 85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왕을 가리고요. 통영에서 열리는 게 되게 유서 깊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다시 할까? 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고려대 어딨죠? 고려대요? 한참 가야 돼요. 여기가 1구장일 거거든? 안쪽에도 더 있구나. 응,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우리 저기야, 저기. What? What? 지금 경기를 하는 야자수들도 야자수들도 이렇게 야자수야, 이거? 팀의 구성과 하는 일. 취재팀은 총 취재기자 2명과 사진기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명은 보통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상보 기자가 되고 다른 1명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담당하는 인터뷰 기자가 됩니다. 또 사진기자는 경기 중의 사진과 인터뷰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필요한 사진들을 제공해줍니다. 취재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있나요? 사실 학기 중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고 방학 중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방 취재도 많은 편인가요?
없는 편이라고 할 순 없고 그래도 저희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지금. 근데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맨날 그냥 집 안에 살아야 한다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근데 여름에는 조금 많긴 해요. 치즈 가봤던 곳에 곳 중에서 가장 멀었는지요? 통영이요. 진짜 여기는 역대급으로 먼데 그래도 창녕이 더 오래 걸려요. 아... 창녕은 이번엔 안 가고. 지방 치즈의 힘든 점? 버스에서 멀미하는 게 정말 힘들고 치즈를 갔다 오면 그냥 하루가 순삭된다는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방 치즈의 재밌는 점? 이기면 기분이 좋고 또 치즈에 간간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점들은 되게 좋아요.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for you.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 경기 졌습니다. 후반에 막판에 이제 축구 높아가지고 졌고 네. 저희는 이제 다시 터미널로 가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구를 특히 더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네, 축구 좋아하면 할 만합니다. 네. 토트넘 팬도 환영. 좋습니다. 네, 언제 끝나요? 네,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 돼요? 네.